안녕하십니까. 210 캐논 마스터군요. 딱 눈에 띄는 게 무기를 레전이 눈에 띄네. 크레닝 끼는 거면은 링크하고 유니온이 잘 안 돼 있다는 뜻이겠죠. 013에 뭐야, 04가 올라서 투하공 바른 거예요? 아니겠죠? 보공의 공격력 15성 직작이네요. 아니면은 잠겨버린 걸 사거나. 3% 토드 하면 되는데. 4에 39 공 하나에 뭔가 섞여있네. 64 약간 그 느낌 아시죠? 템세팅하는 거 잘 보긴 했는데 에디 공식을 맞춰라의 표본이네요. 와, 이게 68짜리. 야, 씨. 여기 24. 아, 지금 템진단은 끝났습니다. 꽉 찼어, 예약이. 4에 55. 아, 내가 해놔야겠다. 마감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아, 다 애매한 두 줄이네요. 방금 셋다 그러네. 아, 이 다음에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씀드리자면은 제일 좋은 거는 다 이번 주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모자 어디 갔어? 모자 작중이네. 이런 느낌으로 맞춤 좋죠. 이런 느낌에다가 AD 두 줄 느낌 다시는 거 아십니까? 문장 금액인데 뭔가 투자는 계속 하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는 4억 2천에 계속 투자하고 계시네. 골드 애플의 잔해물이네. 아, 그러네요. 뭐라는 거예요? 바꾸실 건데. 115억이었어요? 뭔데? 6에 40에 121%의 공식. 아마 이거는 큐브 돌리다가 윗점이 이렇게 나왔나 보다. 받고 싶은데. 왼쪽 아래 참고해주시고, 방송국의 내용 같은 거 적혀져 있으니, 신청하는 거는 카톡으로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렇구요. 지금 모자처럼요. 지금 모자 추업 추천에 4에 72짜리 100급 느낌, 최소 110, 100에서 110 느낌 나니까 이런 식으로 완작을 하셔서. 근데 이거 손재주 레벨이 낮으셔가지고 완작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두 줄 해가지고 템을 하나씩 맞춰나가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무기류인데, 파프를 가실 거니까는 변화를 어떻게 할지가 일단 먼저 중요할 것 같네요. 앱소를 갈지 정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파프 가실 거면은 모자는 이미 했으니까는 타일을 갈지 마이셋을 갈지도 정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귀걸이가 날라가겠죠? 모자처럼 AD 두 줄 하면은 나중에 계속 올릴 수 있는 자기만의 템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링크하고 유니온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링크도 다른 분들 보면은 다 꽉 차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링크하다 보면은 유니온이야 같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부족한 크리가 채워주면서 다크 크리닝이 빠지면서 마이스터링이라든지
이번에 이벤트 반지라든지 고귀한 EPI 반지 이런 거를 끼면 좋겠죠. 반지 한 짝은 고귀한 EPI 반지 하나 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고객님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틈진원의 유튜브 올라오는 기준이요? 다 올려줬는데? 아, 무기는 보공덱 에디 03프로 에디도 여유 있으시면 열어주시죠. 네네, 고객님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선이 이런 것 같네요. 네네, 고객님 궁금한 사항 또 있으십니까? 아, 없으신가요? 아, 무기 17이요? 좋죠? 17승 다는 거. 터지면 어떡해? 나중에 이벤트 때 여유롭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공속이요? 답답한 거 슬림부하고 그런 걸로 좀 채워줘야지, 일단. 공속이 아마 두 단계 필요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아마, 3단계 필요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전 캐시 유저가 아니라서. 네네. 아,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궁금한 점이 없으신 것 같네. 아, 첫 번째 종술 무조건 필요하다. 어, 답답함만 없애면은 쓸 임부에 그냥 할만하겠네. 아, 그러면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젠 백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중이시군. 좋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